요즘 엄마 아빠랑 의견 충돌이 있으면 그 원인이 너야 너. 네가 말만 들으면 괜찮다고. 너 멋지한 애랑 둘이 다투고 싶어. 아들 생기게 되고 아까 참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다니까요 지금. 네. 아, 핸드오는? 저는 연예인이 싸워요. 야, 엄마 인지도 없어서 노력해도 소용없어. 아니 엄마는 아나운서잖아요. 아나운서. 따라해봐요. SBS 아나운서가 싸워요 이렇게 해요. 유경미 씨가 싸워요. 사람들이 막 모여있어요. 어, 유경미 씨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방송국이에요? SBS. 그러면 진짜 절대 안 싸울 거예요. 알았죠? 네. 크게 외치세요. 미안해요. 들어갈게요. 시작이네 하고 기다린다. 왜냐면요 제가 엄마 아빠 싸우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오, 본 적이 없어요? 싸우는 거 본 적 없고 엄마가 아빠 혼내는 건 맞죠? 혼내는 건 맞죠. 저희는 철칙에 아이 앞에서 절대 안 싸워요. 아이 앞에, 아이 뒤에서? 네. 아, 우리도 그러는데. 오, 대단하시네요. 우리도 그래. 애들 앞에는 절대 안 싸워요. 아, 그래. 정혁군. 들어보세요. 어이없다는데. 애들 앞에서는 뭐 와이프랑 큰 소리로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아니,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지금 고민해. 너무 갑자기 거짓말 치니까. 너무 갑자기 거짓말 치니까. 잘 죽은 것 같은데요, 나 이놈. 싸워요? 야, 정혁이 참 솔직해. 그냥 뭐 허건 날. 전 그냥 창피해서 빨리 가버린다. 가버려? 빨리 가버린다. 뭐 말릴 수도 없고 그냥. 그렇죠. 뭐 워낙 많이 봐왔고 또 현장을 떠나는 게 좋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저 김우수 씨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뭐 자신 있습니다. 3번. 오. 자, 이 잘잘못을 가려서 그래, 빨리 그래, 싸워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 싸움에 있어서 정말 해결세요. 정말 그래요. 논리적으로. 어, 은서가 잘할 거예요. 네, 은서. 아, 그래요? 지금 저 현재 그 초등학생으로서는 그 오지랖이 대단해요. 어, 오지랖이 대단해. 아, 뭐. 자. 알아보겠습니다. 은서양이. 예, 네, 벗어지고요. 자, 은서양.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마, 아빠가 길거리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잘 생각해보고 읽어주세요. 결정됐어요? 나는! 창피해서 혼자 빨리 가오. 창피해서 혼자 빨리 가오. 우리가 그 사춘기라는 걸 깜빡했어요. 아, 네. 아, 창피하죠. 아, 옛날엔 어렸을 때면 아무것도 볼 때 막 나서서 이렇게 응. 완전히 그걸 너무 잘했어요. 너무 논리적. 근데 이제는 창피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야. 가버리는 거야 그냥? 왜? 자, 은세 왜요? 어, 예전엔 잘 말렸다고 하는데 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도 이제 부모방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오고 그러니까 뭘로 가리고 도망가. 있을 것 같아. 어, 싸운다 엄마 아빠가. 누구세요? 저 몰라요 저는. 내 마음을 읽어봐. 두 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가족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정경철 씨와 우리 시우군. 문제 읽으세요. 네,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싼 시우. 잠에서 깬 시우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잘못했다고 빈다. 아... 두 번째, 속옷을 갈아입고 이불도 개어서 증거를 숨긴다. 네네. 세 번째, 잽싸게 자고 있는 동생과 자리를 바꿔 덮어씌운다. 충분하죠. 네 번째, 오줌이 마를 때까지 계속 자는 척 일어나지 않는다. 아, 충분히. 다섯 번째, 어젯밤에 왜 물을 많이 먹였냐고 엄마를 탓하는 척 한다. 저희 어린 시절 돌아간다면 저는 5번입니다. 엄마는 다 뒤집어 씌웠는데 왜 나 물을 먹였냐고. 우리 언니군. 자 있는 동생에게 덮어 씌운다라 할 것 같아요. 아니, 동생이 저는요 동생이 없으니까 자고 있는 아빠.
아빠랑 같이 자리를 바꿀 거예요. 왜냐면요, 아빠는요 술을 마시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요 이불에 우바이트를 엄청 많이 해서 아빠는 몰라요. 아빠가 또 딱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했어. 두 번은 했네. 마음이는 어떻게 할게요? 저는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1번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민다. 엄마는 제 우름도 귀엽다고. 아 그래요. 안 되는데. 현동은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